네, 반갑습니다. 원각경이라는 경전에 제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두 개입니다. 아이고요. 제가 한문으로 쓰는 게요, 잘난 척 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시면 그냥 한글로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망인 사대 위자 신상. 그리고 밑에는요, 육진 연영 위자 심상.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글자가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몸과 마음. 이게 뭐냐면요. 이두 개의 두 줄로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원리를 써놓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칙으로 몸과 마음이 만들어지는지를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원각경이라는 경전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뭐 드셨어요? 김밥? 김밥에 뭐 들어가 있죠? 누룽지요? 아, 단무지. 우엉, 깻잎, 맛있는 거 드셨네요? 게맛살이요? 알았어요, 맛살. 소세지. 같이 드셨다고요? 밥, 그렇죠. 밥이 들어가야죠. 뭐 이런 거 들어가요, 그죠? 아, 이것도 들어가요. 아,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 맞아요, 저녁에 이거 드셨죠? 여기 중에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나 없죠? 다 남이죠? 근데 이거 맛있게 먹고 나서 몸에 살 붙으면 뭐라 그래요, 이거? 그렇죠. 이거는 밥 먹고 살찌면은, 아, 내가 살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법칙을 하나를 알수 있어요. 나는 무엇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나는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서 육신을 이루었다라는 법칙 하나를 알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가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는요, 거짓 가짜인데요. 가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짜. 진짜 가짜 할때 가짜가 아니고요. 임시라는 의미예요. 임시. 가건물, 그러면 가짜 건물이에요? 아니죠. 예, 정식 건물이 아니고 임시 건물이다 할때이 가짜를 써요. 그래서 가합, 그러면 이거 더할 합자잖아요. 임시로 어떻게 됐다? 그렇죠. 모여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는요, 내가 아닌 김, 단무지, 우엉, 깻잎, 맛살, 소세지, 밥이 모이면 뭐가 돼요? 그거 먹으면. 그렇죠.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닌 게 모여서 내가 된다라는 법칙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설탕 나라에는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설탕, 자동차는? 설탕. 맞죠? 그러면 설탕을 많이 모으면 내가 될까요? 법칙적으로 얘기하면 남을 모아놔도 남이지 그건 내가 될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몸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닌 것들을 막 여기다가 막 쑤셔놓고 막 꾸적꾸적 생겨갖고 소화를 시키면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법칙 맞죠? 나는 그 법칙대로 안 산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슬만 먹고 산다. 이슬도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슬도 남이에요. 거사님들 참 이슬 좋아하시죠? 그것만 먹고 산다 해도 역시 같은 법칙이에요. 내가 아닌 거를 모아놓으니까 내가 되더라 이거예요. 과연 내가 될수 있겠느냐? 이거를 불교에서는 내가 될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니라 그래요. 내가 될수 없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서 내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질 뿐이지 이거는 진실한 내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육신을 아무리 젊었을 때 예쁜 모습으로 유지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변하고 늙어서 사라지는 이 법칙을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내가 아니니까. 내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왜 내가 안 된다고요? 애초부터? 그렇죠. 남을 모아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없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가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몸은 내가 될 수 없다. 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근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불어났다가 조금 먹으면 빠지기도 하잖아요. 이건 내가 될 수 없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뭐냐면 사대라고 하는 건요. 불교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수화풍. 뭐라고요? 지수화풍. 여기다 잠깐 쓰면 지, 흙, 물, 화, 불, 그 다음에 바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흙은 막히는 성질, 그리고 물은 흐르는 성질, 그리고 불은 따뜻한 기운, 바람은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원각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은 거기 나와요. 우리 몸에서 딱딱한 부분, 손톱, 머리카락, 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 흩어져요? 다시? 그렇죠. 여기로 돌아가고 눈물, 피, 침, 혈액 이런 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돌아가고 몸에 따뜻했던 체온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고 호흡은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바람으로 허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해줄까요? 온 곳이 어딘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는 곳을 설명하는 이유는 애초부터 어디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기임은 몇 가지로 되어 있겠어요? 이걸로 되어 있어요. 단무지는? 맞아요. 하나만 빠져도 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지만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요소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더라 해서 사대, 네 개의 큰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은데 가만히 얘기를 쉽게 풀어보면 아, 나 아닌 것들이 내가 됐구나. 나 아닌 걸 모아놓고 나라고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인 그랬잖아요. 허망하게 인, 인식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 인식한다라는 얘기예요. 잘못 인식해요. 그래서 사대를 무엇이라고 인식한다고요? 스스로의 몸이라고 마주한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내 몸이 거울에 비춰져서 보이잖아요. 이거를 자기의 몸이라고 인정하지만 사실은 이 몸은 몇 가지가 모인 거라고요? 크게 얘기하면 네 가지. 맞아요. 그 네 가지의 조합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이 많은 것들이 네 가지가 모인 건데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그거를 뭐라고 중생들은 부르느냐? 나의 몸이라고 한다. 내가 아닌 게 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 불교 심리학을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프랙탈 모형 아시죠? 프랙탈 모형이 뭐냐면요. 우리 눈 결정이에요. 눈 결정. 그거 보면은 일부분이 전체의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죠? 불교에 가르치면은요. 작은 거 하나도 법칙을 이야기하면 그게 전체의 법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리는 예외가 없는 법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외가 있으면 그 진리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닌 것들이 보여서 나를 이루는 법칙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법칙이 몸에 지금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은 어떨까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법칙이어야 하는 거예요. 물병 아닌 것들이 모여서 물병을 이뤘어요. 이거 뭘로 되어 있습니까?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은 물병이 아니에요. 안에 뭐가 들었죠? 물이 들었잖아요. 물이 물병인가요? 아니에요. 자동차는 자동차 아닌 것들이 모여서 자동차를 이루는 거예요. TV는 TV 아닌 것들이 모이면 무엇이 탄생해요? TV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내 몸이 아닌 것들이 모여서 내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을 나로 삼으면 어리석다라고 불교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마음도 똑같은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육진 연영 위자 심상 그랬어요. 이 육진은 뭐냐? 이 육진은 여섯 가지의 이거 티끌 진짜거든요. 티끌.
이거는 대상을 얘기해요. 대상. 이 세상에 나의 대상이 되는 여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그렇죠. 색. 두 번째. 그렇죠. 아니, 누가 승 그러시는 경상도 분 계세요? 그리고요. 향. 미. 맛이죠. 그 다음에 촉, 감촉. 그리고 법.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파란 거 이거 몇 가지로 돼 있죠? 육진. 여섯 가지. 색깔 있죠? 소리 나죠? 냄새 나죠? 맛보실래요? 맛날 거예요. 만져지면 감촉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하는 거죠? 지우는 거라는 법까지 들어있습니다. 여섯 개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꽃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꽃에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여섯 가지. 이 마이크는 몇 가지로 되어 있죠?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가 없는 법칙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라고 합니다. 이 여섯 가지가 연, 인연 되는 거예요. 모여서 그림자 영자입니다. 제가 지금 소리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제2행자님 박수 한번 쳐보세요. 들으셨죠? 한 번 더 쳐보실래요? 치자마자 어떻게 됐죠? 그렇지. 치자마자 사라졌어요. 이 여섯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은요, 뭐냐면 생겨나자마자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평생을 세상을 보고 사셨잖아요. 그죠? 오늘도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세상을 보고 살면서도 이 세상의 특징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누구한테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가져야 할 거, 버려야 할 거 이렇게 배워요. 색깔, 소리, 냄새, 맛으로 배우지 않는다고요, 세상을. 좋은 거, 안 좋은 거, 비싼 거, 싸구려 이렇게 배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우린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 세상을 보면서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눈이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생겨나자마자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칭찬의 기분이 들떠요. 그 누가 나한테 뒷담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보만스님이 그 사주팔자 보고 그거 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올해 삼재가 뭐래? 올해 누가 운수가 좋대? 그러면 귀가 이만해져가고 듣고 있죠. 그거 한번 듣고 나면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왜요? 소리를 어떻게 듣기 때문에? 소리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안 좋은 의미를 담아서 나에게 던진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꼭 써먹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내 귀는 하나밖에 못 들어요. 뭐? 소리. 근데 요게는 뭐가 섞여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 요게 섞여 있어요. 맞죠? 네. 소리에다가 의미를 담아서 던지는 게 욕이에요. 그게 칭찬이에요. 그게 사랑한다고 여러분 배우자가 거짓말한 거예요. 농담이고요. 이 소리에다가 이 법을 섞은 거를 우리는 항상 듣고 그것이 내 귀 바깥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짐을 수행하는 수행자는 욕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그렇지 너는 그 의미가 나한테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 무슨 뜻으로 그 얘기하는지 다 알아. 근데 미안하지만 실제로 내 귀에 들리는 거는 소리야.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 소리가 가만히 보니까 욕인데 할 때는 그 소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2차로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써먹으세요. 눈에 끔찍한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앞에는 뭐만 보여요? 색만 보이는구나. 이 세상은 여러분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죠? 좋다고 생각하고요. 나쁘다고 생각하고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은 생겨나자마자 사라진다는 큰 특징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라지는데 완전히 사라지면 참 좋겠어요.
우리 엄마가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사라져요. 귀가, 저희 그 절에 있는 학생들이 9명인가 되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귀가 왜 2개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왜 2개인데? 하나는 들어오는 데고 하나는 나가는 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면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는 데예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면 참 좋겠어요. 그럼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내가 마음이 끄달릴 일이 없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소리는 사라지는 거 맞죠? 안 사라지는 소리 없어요. 근데 왜 도대체 우리는 그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남아요. 그렇지. 어디에? 기억에.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억에 남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기억이라는 것을 굉장히 깊게 다룹니다. 기억의 종류를 9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우리의 정신을 해부한 거랑 똑같아요. 해부학이에요. 이 기억에 남는 이상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오묘한 법칙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이라는 순간에서는 흔적도 찾을 수가 없을 완전한 없음 속으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이라고 안다 그랬잖아요. 이거 여기에 남는다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좋다 나쁘다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그러면 내 기억에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게 맞겠어요? 존중하는 게 맞겠어요? 둘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선 제가 쉽게 표현하지만 트라우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역시 그랬어요. 저도 이암대에 있다가 나왔을 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도 왜 그게 없었겠어요? 분명히 생겼죠. 기억을 무시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기억의 허망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쌓는 사람들한테는 기억의 위대함을 설명합니다. 둘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이 기억이 그냥 기억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뭘 만든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잖아요. 견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많으면 저 사람을 다음번에 볼때 어떤 견해가 나오죠? 그렇죠. 그거는 이 기억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연들의 힘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강력합니다. 아무도 이거 못 바꿔요. 아무리 저 사람을 좋게 봐야지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때는 이건 내 의지대로 극복되는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자제분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봐? 왜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나올까요? 부정적인 기억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견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절에 이제 이사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면 첫 번째로 시키는 게 있습니다. 애들한테는 세배, 이제 부정 때 세배하러 올 거예요, 저한테. 세배하면 이제 뭘 챙겨요? 그렇죠. 그거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걔네들. 그래서 쫙 봉투를 일부러 쫙 여기 펼쳐놔요, 이렇게, 옆에다가. 그럼 갑자기 애들이 방에 들어올 때 마음이 경건해져요. 굉장히 큰 스님을 보듯이 이렇게 경건해져요. 그러면 자, 세배해라. 그러면 애들이 우르르 세배를 해요. 그리고 세뱃돈을 주면서 제가 이 세상에는 이제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뱃돈 받으니까 어떠냐요? 좋대요. 그러면 스님하고 하나 약속할 게 있어. 뭐냐면, 첫 해였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온첫 해. 오늘부로 집에서 부모님한테 존댓말 쓰기. 이게 저의 미션이었어요. 애들은 그 다음날부터 존댓말 써요. 전 놀랐습니다. 맞죠? 유치원생이 그 다음날부터 단한 번도 반말을 안 쓰고 잠꼬대도 존댓말로 하더래요. 돈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또 요것만 편집해갖고 또 어디에 올려서 보만생 돈이 최고라 그랬다 또 이런다고. 그게 뭐냐면 애들한테 기억을 심어줘서 견해를 만드는 법칙을 제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들한테만 그렇게 하냐? 아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은 불러요. 그리고 애들 앞에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해요. 이제 보살님하고 거사님은 오늘부로 세뱃돈 주죠. 안 주면 또 말을 안 들어요. 어른들도. 세뱃돈 주고. 오늘부로 집에 가서 두분 서로 뭐 하세요? 존댓말 쓰세요. 그러면 처음에 그거 되게 어색해해요. 왜냐면 평소에 야자 막 이놈 저놈 하다가 아닌가요? 그러다 갑자기 존댓말 쓰니까 어색한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익숙해지고요. 애들한테도 그걸 분명히 애들이 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말 무시 안 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 말 무시 안 해. 근데 서로 그렇게 존댓말 하면서 예의를 차리는 분이 가서 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보마유스님. 그럼 제가 얘기하면 걔네한테 무슨 이게 이 무게가 얼만큼이에요? 하늘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부모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를 제가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애들을 선생님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교육시키는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문제는 부모님이 선생님 알기를 개똥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기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존댓말을 했어. 그럼 나도 당연히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모습만 봤어요. 그럼 나도 그분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부모님을 우습게 보는 거냐? 가만히 보세요.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잘해라 못해라가 아니고요. 그냥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억에 무엇을 심어주었느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견해로서 발현돼요. 이거는 큰 법칙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딴 얘기로 흘렀는데요. 육진이 없어지면 참 좋은데 안 없어지고 기억을 만든다. 그 기억을 불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림자. 이게 기억이란 얘기예요. 육진이 서로 얽혀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그림자. 이것들이 우리 기억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억들이 모인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의 마음이다. 스스로의 마음이라고 중생들은 마주한다.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저한테 보만아 너의 기억을 다 빼보자. 너의 기억을 다 빼보자. 일단 보만 스님 이거 기억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제가 날 때부터 갖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큰 스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 속명이 뭔지 아세요? 제 속명이 가수 이름하고 똑같아요. 제가 또 이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아니 제가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전학 다닐 때마다 이제 소개하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저는 어디에서 온 이름이 이승환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바로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노래. 노래. 제가 초등학교만 전학을 4번 다녔거든요. 막 너무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이름을 제 속명을 저희 조부께서 지어주셨는데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를 뵀는데 뭔 얘기하다가 너에게 옛날 원래 이름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무리 후졌어도 난 그걸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노래를 안 하니까. 그래서 신이 나갖고 할아버지 제 옛날 이름이 뭔데요? 이승철이다. 이승환이든 이승철이든 보만 스님이든 이거 기억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일어나서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사는 누굽니다? 기억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동네가 뭐라고 하더라라는 기억이에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아 저는 초등학교는 어디 나왔고요. 기억이죠. 중학교도 기억이고요. 고등학교도 기억이고 대학도 기억이고요. 모두 다 기억이에요. 제 남편 이름은 뭐고요? 기억이에요. 제 자식들 이름은 뭐고요? 기억이에요. 우리 내 마음 전체에서 기억을 하나도 빠짐없이 싹 빼보자고요. 한국말은 뭐겠어요? 기억이에요. 배웠잖아요. 모든 걸 다 빼면 너는 뭘 너의 마음이라고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내 마음이라고 했던 거는 전부 다 내가 아닌 세상들의 그림자를 갖다 쌓아놓고 내 마음이라고 하더라. 아까 우리 몸을 얘기할 때 배웠어요. 내가 아닌 것이 모여서 내가 되던 법칙. 내 마음은요? 똑같죠? 예. 내가 아닌 세상의 여섯 가지를 기억시켜놓고 그것을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악하고 험하고 날카로운 것들을 많이 본 아이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변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증명했냐면은,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첫날, 이제 초등학생들이에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오면은, 절에서 스님들 식사하시는 공양이라고 하죠. 절에서는. 식사하시는 밥그릇이 있어요. 젓가락, 숟가락, 명찰. 이렇게 담아서 그 친구들 핸드폰 받고 그거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받아서 그 친구들이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첫날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저기 앞에 저수지도 큰 저수지가 있고 여기 숲도 있고 저기 들판 갈대숲도 있고 여기는 그래. 그래서 여기는 벌레가 많아. 그럼 벌레가 많으면 뭐가 많을까? 개구리가 많지. 개구리가 많으면 뭐가 많을까? 뱀이 많죠. 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요, 애들한테.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애들은 도망가요. 스님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애는 돌로 쳐 죽여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견해는 무엇이 만든다고요? 기억이. 그 어린 친구들이 돌로 쳐 죽인대요. 왜요? 장난으로? 아니에요. 내가 싫고 무서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배운 거죠? 없애라고. 죽이라고.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괜찮아. 괜찮아를 알려주는 거예요? 안 돼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돼를 배운 애들은 어떤 기억이 나올까요? 어떤 견해가 나올까요? 안 돼의 견해가 나와요. 왜 이렇게 내 삶은 남보다 못할까? 왜 나는 노력해도 안 될까? 누군가가 하겠다 그러면 야, 해봤자 소용없어. 누가 심어주냐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 속에다가 괜찮아를 심어주셔야 돼요. 괜찮아. 학교에서 공부 못해도 괜찮아. 너 얼마든지 1등 할수 있어. 괜찮아. 이번에 괜찮아. 수고했어. 다음번에 할수 있어. 잘못해도 괜찮아. 이거는 이런 상황은 슬픈 상황이야. 이런 상황은 힘든 상황이야. 나에게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으면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한 상황이야. 라고 누가 과연 거기다가 기억을 심어줬겠냐 이거예요. 이 정신에, 이 불교 심리학에서 배우는 이 정신의 법칙은요. 당신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잘못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인 법칙을 설명한 거예요. 내가 아닌 것이 모여서 내 몸을 이루고 내가 아닌 세상에 세상 여섯 가지를 기억에 담고 나서 그 기억 덩어리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무엇이 태어나냐면 견해가 태어난다. 일체 유심조 심즉 시불. 어? 이 얘기를 왜 하죠? 또 이 얘기를 들어서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죠? 이 문제의식이 없어서는 안 돼요. 왜 배우는지 이거를. 저번에 누가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복도에서. 혹시 오셨나요 오늘?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내가 나라고 믿고 살던 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진짜 나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 있어요. 여기 오셨어요 혹시? 아, 그 질문을 끝으로 사라지셨군요.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사라지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교를 공부할 때 진짜 나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불교 심리학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진짜 나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찾을 수 없어요. 경혜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럼 찾을 수도 없는 걸 왜 얘기합니까? 법화경에 보면 유명한 비유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어릴 때. 근데 이 자식이 어디 가서 사냐면은 부모를 잃어버렸으니까 거지들 속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소문을 하다가 이 아버지가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간절한 마음에 아버지가 자식을 찾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당신 자식이 저 거지들하고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한다는 걸 들은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들이. 아버지가 찾아가죠.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거지를 보니까 맞아, 내 아들이 맞아요. 그 걔한테 얘기합니다. 너 내 아들이다. 했더니 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왜 도망간다고 나오냐면 나를 잡아서 해코지하거나 노예로 팔까 봐 도망간다고 나와요. 거지들 잡아다가 팔아먹었나 봐요. 도망가요. 아무리 하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 집안에도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비를 시켜서 가서 걔를 좀 돌봐주라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걔를 데리고 와서 이 집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더러운 일부터 시켜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용돈 준다고 하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이제 기웃기웃 눈치 보면서 와서 이제 일을 해요. 자기 집 청소하는 거예요? 남의 집 청소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렇죠.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 다 물어봐요. 스님 이거 배우면은 뭐 제가 은행에 이자가 떨어집니까? 이율이 떨어집니까? 뭐 빚이 없어집니까? 밥이 생깁니까? 이거 공부하면 뭐합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을 청소하는데도 자기 집을 청소한다고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처음에. 남의 얘기 배우는 줄 알아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렇게 일을 시키다가 이 아버지가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겼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집안의 모든 재물이들은 창고 열쇠까지 줘요.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너가 내 아들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걔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굉장히 세월이 오래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전에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 노비한테. 야, 아들, 우리 아들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 요즘에는 적응도 잘하고 여기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정말 내 집처럼 잘합니다. 그래? 걔 밤에는 어디 가냐? 밤에는 어디 가요? 거지 속으로 돌아가서 잡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열심히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이건 내가 아니구나 라고 배웠는데 이 문 나가자마자 뭐라고 생각해요? 야 요즘에 내가 눈가에 좀 생긴 것 같지 않아? 요즘 맞아야 될 것 같지 않아? 육신을 나로 삼고 마음을 나로 삼고 누가 뭔가 얘기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마음이 일어나면 이 마음을 바로 어떻게 해요? 나로 삼아. 선수예요.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이 생각 방금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을 누구로 삼는다고요? 나로 삼아. 그래놓고 두 번째 하는 거.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기분이 나빠? 라고 내 기분 나쁜 거를 제공한 누군가를 찾아요. 찾아 헤매. 그래서 찾다 찾다 못 찾으면 뭐가 찾는 줄 아세요? 내가 아, 이 개띠인데 이 올해 개띠가 뭐가 안 좋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나에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뭐, 누구로 삼는다? 나로 삼는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뭘 한다고요? 이 생각을 만든 원인을 내가 아닌 누군가로부터 찾으려고 노력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슬픈 게 뭐냐면요. 평생을 그렇게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거 잘하는 분들 있죠. 그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본인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러다가 너 때문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결국 오거든요.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 나 때문에. 그때 이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다 망쳤구나. 아무에게도 나는 핑계를 댈 수가 없구나. 이게 무서워서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누군가를 찾아 헤매요. 그래갖고 오죽하면 자식한테도 뭐라고 하잖아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했다고. 아니, 누가 낳는데 자식을. 이 법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부잣집 아들이 자기가 부잣집 자식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잣집 자식이 아니에요? 맞죠? 부잣집 자식은 맞잖아요. 근데 누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몰랐어요.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본래 아무 곳에도 걸림이 없는 본래 여러분은 무장무해한 존재인데요. 우리는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내가 부잣집의 자식인데 아무도 나한테 너 아버지가 저 부자야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본래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 몸과 마음을 설명하는 건요. 이거를 통해서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같이 저하고. 이거 끝이 아니에요. 이거 배워서 뭐 어쩌라고. 아니에요. 여기서 그 다음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제가 아까 차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 출판사 맡고 계시는 화현 스님이라고 계세요. 저희 비구니 스님인데 저희 라디오 진행하면서 이제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제가 했냐면 참 우리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기차는 어디 위에만 지나갑니까? 선로 위에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열차에 내가 올라타는 순간 약속된 게 있어요. 뭘까요?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게 약속이 돼요. 이 기차는 선로를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저희 스승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보마나, 사막에 조난이 됐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글쎄요, 물이 없어서요. 우리 사막에 조난된 거 생각하면 막 물 찾아 헤매고 막 벌레 잡아먹고 막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막은 내가 가는 게 길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 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일로 가면 오아시스가 나올 것 같아 하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로 걸어가요. 걸어가는 내내 이 사람은 의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의심할까요? 자기의 판단을. 맞아요. 맞나? 내가 판단해놓고 나의 판단을 의심할 때 가장 불안하고 가장 슬픈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안 그렇게 살았나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올바른 길이고 이 열차, 기차의 선로처럼
이건 정해진 길이고 넌 여기 올라타기만 하면 넌 끝에 가서 반드시 행복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이 선로, 이 길을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고요. 우리 그 누구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 너무 많은 사막에 떨어졌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해서 우리가 길을 찾는 게 어떤 방식으로 찾냐면 쟤는 어디로 가나? 쟤는 어디로 가나? 많은 사람이 가면 아 그게 그래도 안전하니까 글로 가지 않을까? 이게 어느 정도 승률이 있으니까 가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그저 함께 흉내내서 따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경에서는 그거를 원숭이 같다고 얘기를 해요. 원숭이. 원숭이는 사람을 따라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길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파에 이끌려서 인생길을 끌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하지만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해서 만든 결과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도 했고요. 자식도 낳고요. 빚도 있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위안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야, 이게 인생이래. 누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사는 게 인생이고 두 번 다시 못 가는 게 이게 인생이래.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못했던 걸 누구한테 강요하죠? 너는 나와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걷지 마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라고 알려줄 수 있는 부모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게 스승을 알려주셔야 돼요. 멘토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보만 스님을 알려주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더라도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옆집 아저씨가 될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걸 해주시면 제일 좋지만 부모님이 그걸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오류를 겪었고 아이들에게 그걸 너무 많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부모님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애들이 부모님이 얘기하는 건 우습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기억에 의한 견해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에 빠지기 전에 수영 배우면 물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그때? 물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물놀이가 돼요. 수영을 아니까. 근데 수영을 모르고 물에 들어가면 뭐가 되죠? 이게 돼, 이게.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스승을 찾아서 결혼하기 전에 스님,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것은 무슨 법칙입니까?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다투지 않겠습니까? 이런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남편도 분명히 병이 생길 거고 내 사랑하는 아내도 병이 생길 텐데 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몸에 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또 내 자식을 낳는데 자식에게 아픔이 있으면 저는 이걸 어떻게 치유해줘야 되고 또 내 자식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저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 이게 이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있잖아요.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도 그걸 묻지 않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일단 물에 뛰어들어요. 그럼 당연히 물에 빠지죠. 물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요. 입으로 코로 물이 막 들어와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저한테 물어봐요. 스님, 수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줘요. 일단 몸에 힘을 빼세요. 그분이 그래요. 스님, 코로 물이 들어오는데 힘을 빼라고요? 아, 스님 결혼 안 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스님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되게 우습게 들리시는 것 같은데 스님 인생은 실전입니다. 무슨 힘을 빼요? 힘을 빼긴 내가 한 달에 이자를 6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무슨 힘을 빼요? 정신 차리세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내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미안하지만 늦었어. 뭐가 늦었냐면 넌 헤어나올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수영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불교 심리학이라는 저 누군지 모르는데 저 배너에 있는 분 그 얼굴을 보면서 들어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뭘 얻고자 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얻고자 함이 돈이냐 집이냐 아니잖아요. 저는 수영이라고 생각해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요. 내가 뭔가 풀리지 않은 나의 삶의 숙제를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고 방향을 찾고 싶어하는 여러분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 자제분들한테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오늘 알려줄 거 이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 이거 가족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뭐냐면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몸 버리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죠. 마음은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버리라고 안 했어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사라지면 나라는 개념도 사라져요. 이거를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과 나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각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18계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지면 두 가지가 동시에 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거기 물리학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찰자가 사라지면 입자가 없어진다면서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에요 스님. 이거 내가 눈 감으면 없다고요? 아닌데 내가 눈 감고 있어도 지금 천우정 거사님한테 이거 보이죠? 예, 네, 그럼 이거 있는 거 아니냐고. 있는데 내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천우정 거사님 볼 때만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으면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2600년 전에 이미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볼 때만 세상이 있어요. 일체 유심초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 견해, 내 기억의 덩어리를 가지고 견해를 만들어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전에는 세상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색깔은 눈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눈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소리는 어디에만 있냐면은 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귀 속에 들어있다고. 왜냐면 귀가 없으면 소리가 사라지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는 얘기는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꼭 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뭐냐. 저번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다 가짜라고 해. 좋아요. 내가 이해는 다 안 가지만 그래요. 다 가짜라고 칩시다. 이 육신도 내가 아니라고 치고요. 마음도 그래요. 남이 들어와서 쌓인 기억을 마음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내가 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슬픈 기억이 많이 들어오면 슬픈 마음이 만들어지니까 이 슬픈 마음도 누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무렇게나 변해도 괜찮아. 그거 내가 아니니까. 좋아요. 스님 그것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나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은 끝없이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이거를 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수능엄경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견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 아난에게 부처님께서 눈을 감아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아난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라고. 너는 어둠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세요. 맞죠? 우리는 눈을 감으면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어둠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앞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몸도 얘기하고요. 마음도 얘기했는데요. 이 몸도 계속 변해요. 이제 왜 변하는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변할까요, 몸은? 내가 아닌 남이 모인 거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쌓아놓은 거니까 얘는 계속 변해요. 마음은요? 똑같죠. 계속 변해요. 그러면 이 마음을 나로 삼으면 더 쉽게 얘기하면 아, 나 지금 기분 나빠. 아, 나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 이 자존심 상한 걸 나로 삼으면 이 사람은 좀 이따가 기분 나쁜 마음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죠. 그럼 나도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끝없는 마음을 만들어내고요. 이제 내게 나오는 거예요. 끝없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끝없는 모양의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원히 달라지는 몸을 만들어내고요. 영원히 다른 마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 정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절대로 모양은 계속 변하지만 내용은 계속 변하지만 이 몸과 마음이 사라질 일은 없습니다. 끝없이 만들어내니까.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잠잘 때 꿈을 꾸잖아요. 꿈속에 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꿈속에 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꿈속의 세상은요? 있어요. 꿈을 꿔도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음 생이 없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이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정신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몸과 마음을 갖고 산다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윤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이걸 여쭤봤어요. 스님께. 스님 이거 알면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이 슬픈 생각은 원래부터 나였어요? 내가 아니었어요? 내가 아니었잖아요. 어떤 사건으로 방금 전까지 없던 슬픈 생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로 삼았다고. 정말 셀 수 없는 과거부터 해왔던 습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를 할 때 이 생각이라는 것을 나로부터 분리시키는 연습을 해요. 그거를 윗바사나라고도 얘기하고요. 지켜본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마음 챙김이라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얘기하는데 원리는 그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 나한테 지금 슬픔이 일어났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픔? 사라지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얘기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오늘 주제예요. 배우가 노숙자 역할을 맡았어요. 노숙자 배역을. 그러면 노숙자 배역을 맡은 배우가 그때부터 무엇을 노력합니까? 노숙자가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보일까 해서 노숙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아무리 실감나게 노숙자를 표현해도 이 사람 노숙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배우가. 알죠. 아무리 실감나게 해도, 그리고 실감나게 하면 할수록 명배우예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몸도 변하고 마음도 계속 변화하는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 거를 알면서도 이 몸과 마음에 주어진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여러분한테. 이 몸이 보만 스님입니까? 아니죠? 지금 제 마음이 기분이 엄청 좋아요. 이 기분 좋은 거 보만 스님이에요? 아니라고 대답해야 돼, 이제는. 왜냐하면 그거는 방금 전까지 없던 거고 좀 있으면 다른 마음이 또 생길 거니까요, 보만 스님한테. 그건 다 보만 스님이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슬픔이 일어나면 이거 저예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슬퍼도 즐거워도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제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반가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거 나예요? 아니에요? 나는 아니지만 제가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엄청 반갑네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배우가 자기가 맡은 배역을 수행하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우리의 감정, 생각들을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자제분을 가서 만나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가 지금 뭐가 기분이 나빠서 엄마한테 뭐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낼 때 너의 그 생각이 조금 전에 있었어 없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없었죠. 뭔가 얘기를 들을 때 그 생각이 일어난 거니까. 그러면 조금 전까지 없었던 그 생각이 너야 아니야? 애들은 자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거는 너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너 좀 있으면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날 거야. 다른 마음이, 다른 기분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너는 또다시 그거를 나로 삼을 거야. 근데 그건 너가 될 수 없어. 다시 얘기하면 너의 그 슬픈 마음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져. 그건 너가 아니야. 가족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보고 살아야 돼요. 아, 연극하듯이. 연극하듯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이름은 내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보만 스님은 스님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아니요. 당신은 스님입니까? 그럼 저는 아니요. 저는 스님이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즐거움입니까? 아니요. 저는 즐거움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저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다 알아요. 내 마음에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이 일어났구나라고 알고요. 기뻐지면 기뻐졌다라는 걸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알아진 모든 거는 다 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런 감정 없이 살라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연극하듯이. 집에 가시면 엄마의 역할을 잘 수행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역할을 기가 막히게 수행해 주세요. 하지만 저 마음속 깊은 데서는 나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나는 즐거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만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내가 아니라는 그 자리. 그게 어쩌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했던 게 바로 가짜의 나를 만드는 즐거움.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멋진 나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아름다운 나, 완벽한 나, 내 스스로가 마음에 드는 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젠 그게 아니에요. 어떤 나를 만들어도 그거는 다 버려져. 내가 아니에요. 내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몸과 마음 둘 다 만들어진 거라고. 어떠한 몸, 어떠한 마음이 만들어져도 여러분은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이런 비유를 들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려요. 어떤 걸 잊어먹냐면 내가 생각을, 감정을, 기분을 나로 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미 벌써 그게 돼 있어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그 절에 시무도라는 거를 보잖아요. 그죠? 절에 가면 벽화 이렇게 있고 소 그림 있는 거 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소를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는 소를 찾으러 가죠. 그리고 나서는 소를 찾습니까, 바로? 그러면요. 아, 꼬랑지 전에 있어요. 꼬랑지 찾기 전에 있다고. 발자국을 찾아요. 그죠? 발자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경전에서 발자국이라고 하는 건요. 지나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야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 정신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옛날에는 다 그게 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 즐거움, 이 슬픔, 이 외로움 이건 내가 아니구나. 나에게서 만들어진 거지 이건 내가 될 수 없구나. 좀 이따가 반드시 사라질 거야. 이건 내가 아니야. 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좀 지나가고 돌아보면은요. 내가 또 화를 벌써 냈네. 화가 났구나가 아니고 화가 돼서 화를 냈어요, 벌써. 그리고 나서 찾았어요. 내가 화를 벌써 냈네. 이거는 발자국을 보는 거다. 처음에는 발자국만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소를. 그러다가 소 엉덩이를 본다 그랬잖아요. 아까 꼬리 본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는 소를 다 보고 그 다음에는 소를 죽여 없애는 게 아니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소를 타고 돌아와요. 어디로? 시장으로. 입전수수라고 합니다. 시장으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속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 산에 가서 틀고 앉아서 산 속에서 늙어 죽는 게 아니고요. 배우고 나면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드는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현실을 벗어나 있는 순간이에요. 맞죠? 여기서 제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문을 나가자마자 여러분은 다시 시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소를 타고 가시라고. 소에게 끌려가거나 소를 잃어버려서 찾아 헤매지 말고 타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극하듯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놓치게 되면은 항상 저질러 놓고 생각을 해놓고 생각을 표현해놓고 발견해요. 발자국을 보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생각이 일어날 때 내 슬픔이 일어날 때 얼른 돌아봐야 돼. 참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정말 쉬워져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스님들이 지금 저희 도각사에 열 분이 계신데 저희 스님들끼리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네? 아, 싸워요? 안 싸워요, 저희는. 정말이에요. 스님들은 안 싸워요. 저희하고 같이 사는 분들은 보면 아실 거예요. 보셨어요, 싸우는 거? 그렇죠. 깜짝 놀라서 아니요, 이러시는데. 근데 싸우지 않고 어떻게 화합이 될까? 저번에 천우정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거든요. 화합이라는 게 어떤 거냐고. 우리는 그래 너 알았어 그래 집에서 게임해 대신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해야 돼? 알았어 그러면 설거지해 대신 엄마가 돈 용돈 줄게? 내가 한 발 물러날 테니까 너도 한 발 물러서. 이거는 딜이에요. 딜. 거래예요. 그거는 화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화합을 그렇게 얘기해요. 뭐 너무 잘하시잖아요. 여기가 화합체를 안 되는 데잖아요. 근데 한 발 물러나는 테니까 너도 물러서 그래서 우리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자. 이게 화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말만 있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을 때 화합이 가능해요. 그럼 스님 제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극하듯이 하라. 주장을 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가족에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자기의 생각이 무시당해도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스님들은 그 법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아 스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스님이 아니요 스님 그거보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했어요. 잘 되면 다 좋아요. 잘못되면 이제 비난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스님들이 가장 화합을 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의견을 얘기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죽어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강해질수록 사회는 쪼개질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행해주셔야 될 겁니다. 저희 스님들이 화합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 둘 다 계속 남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스님이 한 생각이 그 스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때까지 스스로한테 적용시키셔야 돼요. 아, 몸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생각도 이 기억이 모여져서 만든 기분, 이 마음도 전부 다 내가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저희 절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상상할 수 없는 사연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당신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다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생각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아닌 당신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하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붙이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름은 내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이름은. 그럼 여기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못 붙이는 거예요. 거식이라고 해야 돼요. 거식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전에는 거식이라고 안 하고 불가칭, 칭하는 것이, 부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배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거 하시지 말라. 이게 이 불교 심리학에서 일반 심리학하고 다른 정말 큰 차이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불안, 부정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니까 하시지 마세요. 우울,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니까 우울에서 벗어나야 돼요 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우울이 생겨도 괜찮아요. 누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저 밖에 서 있는 나무를 봤다고 그 나무가 나냐고요. 봤잖아요. 보인 거는 내가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생각은 모두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를 잊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연극하듯이 수행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자부심 놓지 마시고 항상 수행자의 자리로 머물러 계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